오리온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채현, 한기서, 차주원, 염지훈, 조민규, 정재민, 전현빈, 공승현, 권민준, 정완조, 김시현, 이석찬, 황시우, 홍석준, 이상엽, 김동환 선수가 자, 염지훈도 중거리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네, 사실 염지훈 선수는 속공 장면에서 더 빛을 발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득점 가장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자, 김채현 돌파 과감하게 올라가는데요. 엔드원입니다. 지금도 어깨로 버티면서 과감하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자, 부딪히면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굉장히 터프샷이었는데요.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밸런스가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숨을 참고 있는 이승준 해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돌파 과감하게 올라갔습니다. 김시현. 자, 김시현이 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오리온 선수들이 또 안쪽에서 수비가 강력하다 보니까 네, KGC 선수들이 좀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손에서 네, 떠나기 전에 그렇죠. 네, 샤클락이 멈췄죠. 지금은 뭐 물 흐르듯이 스코어 6-2. 자, 벗겨내고 들어갑니다. 오른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멋있는 득점 장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홍석준 페인트 동작 2. 그렇죠. 자유투 2구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자, 발빠른 김시현 왼손 레이업 정광석과 같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시현의 2포인트. 자, 네, 지금 반칙이 선언됐는데 슈팅 파울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네. 정말 정광석화 같은 스피드로 들어갔습니다. 김채연 빠르게 돌파 스텝 점퍼 한 손으로도 올려놨습니다. 멋진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정선입니다. 지금은 달려 들어가다가 스텝 이렇게 스텝을 멈추는 과정이 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 네, 볼 핸들링 능력과 그리고 신체 능력을 갖춰줘야 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김채현이 드라이빙으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역전 가져오는 오리온입니다. 발이 빠른 김시현 스크린 플레이 받고 돌파 오른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더블 클러치를 성공시키는 김시현. 오늘 김시현의 돌파에 이은 득점은 보여요. 그렇습니다. 김시현 움직임이 좋아졌습니다. 어디 쪽? 하지만 오리온의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적중합니다. 이석찬 같이 선언됐습니다. 네, 제가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염지훈은 저런 속공이 있거든요. 네. 근데 KGC도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 명이 달라붙었죠. 자, 지금은 리바운드 뒤쪽. 아, 지금은 염지훈의 플러터 성공합니다. 자, 멋지게 해결해줬습니다. 지금도 외곽에 비어있는 샷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까지. 뭐 3세 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다섯 번. 근데 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황시우 선수의 자유투 1구 실패. 자,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그렇죠. 홍석 메이드 시키지 못했습니다. 김시현의 비하인드 백드리블 왼손 올려놨습니다. 엔드원 김시현이에요. 김시현의 멋진 플레이가 터졌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부터 김시현의 드리블에는 마무리가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은 비하인드 백드리블에 이어서 부딪히면서 각도도 좋지 않았는데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네, 지금은 염지훈 선수가 조금은 각오하고 반칙을 좀 시도를 했고 선수들의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안쪽 바운드 패스, 패스. 통했지만 막혔어요. 이기고 올라가는데요. 김찬서. 김찬서의 높이를 이용한 득점이 터졌습니다.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김시현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을 흘렸지만 다시 KGC가 찾아왔어요. 홍석준의 3 포인트. 네, 이거 홍석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던진 홍석준의 석점입니다. 다시 한번 리드하는 KGC입니다. 남은 시간은 2분. 김찬서가 간편하게 올려놓습니다. 다시 네, 한번 스코어 리셋. 오리온에는 자, 이렇게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아, 중요한 순간에 턴오버가 나오네요. 자, 1분 35초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아 지금은 홍석준 선수의 3포인트 장면이었고요. 평상시에도 외곽 슛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죠. 네. 아 정말 그냥 뭐 김찬서를 자유롭게 놔두면 네. 저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아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채현 올라갔어요. 김채현 스피드무브에 이은 멋진 득점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앞서 자 아직 팀파울까지는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스핀 무브에 이은 멋진 득점 김채현 선수였습니다. 초 한 번의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홍석준 자 반칙으로 끌었습니다. 자, 손을 일부러 잡아 끌었다 이런 네 육파울 선 자유투 이구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공격권까지 주어지기 때문에요. 김채현 돌파에 들어가는데요. 직접 올라가겠어요. 김채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리온이 한 점 차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에 명경기가 나왔어요. 자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